안녕하십니까. 이제야 부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남은입니다. 네. 저는 대기업 건설사의 기술자로 또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전국 가요제에서 입상을 하고 3집 앨범까지 내며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3집을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4월 30일 밤 12시에 잠을 자던 아내가 갑자기 으악! 여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급하게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는데 식물인간으로 살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8시간에 걸친 뇌출혈 지주막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지금까지 2년 4개월간 휠체어 생활을 하며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미련 없이 명예퇴직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평생 느끼지 못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아내는 경찰이었습니다. 여성 기동대장도 했고 여성 성범죄 단속도 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아내도 불규칙한 근무 탓에 밤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져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난 후 우리는 병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강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표현만 안 했을 뿐 여리고 속이 깊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다못해 날씨가 맑다, 흐리다, 비가 온다, 꽃이 핀다부터 밥맛이 참 맛있다, 함께 있어서 좋다 등등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얘기들이다. 그런데 이 사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혼 생활 34년 만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행복한 것을 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내가 제 노래를 듣고 힘이 나도록 멋지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그 노래에 힘입어 부인께서도 얼른 쾌차하실 겁니다. 네, 부르실 곡은 이성우의 진또백입니다.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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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어촌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한 진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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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준 진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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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 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백이 진또백이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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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의 진또배기 들으셨습니다.